여러분 잘 나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번에는 대방마을로 가볼 텐데요. 김연영 씨와 함께 떠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렇죠? 안녕하세요. 네. 네, 수려한 자연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는요, 아름다운 계곡이 참 많은데요. 제가 이번에 다녀온 대방마을도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. 지금 출발하시죠. 구름도 쉬어가는 곳에 대방마을을 찾던 저도 잠시 쉬어가려고. 아이고, 이게 뭐야?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? 아니요, 전 돌 던졌는데요. 잘못 왔어. 깜빡깜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. 어쨌든 상실령님, 도대체 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요?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산신령님,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? 덕풍! 뭐 하시는 거예요? 덕풍! 갑자기 웬 장풍인가 했더니 마을을 에워싼 수려한 산세와 고요히 피어오르는 안개, 그리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대방마을 덕풍 계곡마을입니다. 산신령님 고생하셨네요. 오, 덕풍이 마을 이름이었군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. 와, 쫑 뽑고 계시네. 예, 예. 어머님, 예.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예뻐요? 이거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이게 좋지요. 쫑볶이 없는 것 같은데? 쫑볶이를 하면 조금 심으면 또 마늘 수확하지요. 네. 좀 심으면 감자 수확하지요. 조금 심으면 또 저건 옥수수 나오지요. 네. 그치, 없네요. 조금 심으면 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지금. 그래, 그럼 금방 안 나오잖아. 조금씩 있어야 금방 나오지. 그럼 지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? 지금 산으로 가면 뭐 이렇게 천지래요. 오, 산에 어떤 먹을거리가 있을까요? 어디 계세요? 오, 정말 산속인데요? 네, 깊은 산속이에요. 아이고, 아유, 조심하세요. 고생이 많으셨겠어요. 아무도 없냐고요? 여기 사람 있어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너무 가파르거든요. 남자 여자한테 정가 좀 캐고 있습니다. 기다리세요. 아유, 조심해서 가세요. 살려주세요. 어휴, 이게 길이 아닌 곳인데. 길이 아니에요. 아니, 이 위험한 데서 뭐가 있다고. 이게 우리가 이거 뿌리 같은데 무슨? 칡입니다, 칡. 야, 아주 좋은 거. 이게 칡줄 줄기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칡뿌리입니다, 이게. 네, 굵은 게 나오잖아요. 굵기다. 이 밑에 들어가면 더 굵은 게 지금 나와요. 빨리 캐야 돼. 예로부터 몸을 이롭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인 칡. 속에 숨은 진주라 불리는 칡은요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포닌 성분이 많아 이 마을의 건강식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요, 남자들도 캐기 힘든 칡을 직접 캐고 계신 한 어르신. 아니, 어머님. 아유, 저기. 네. 아니, 어머님도 여기 계셨네. 저 매달려 있어요. 나는 만날 땡겨 놓으니까 괜찮아. 괜찮아요? 나 이언제를 가라는데 이어서 거기를 간다. 안 돼요. 위험해, 어머님. 아니, 지금 꽤 가파른데. 어머님. 가파른 산에 수리로 내려가시는 모습.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님. 저렇게 다니신다는 거죠? 그런데 따라했단 큰일 나겠어요. 칡 많이 먹어. 칡 먹으면 이렇게 돼요? 예. 그럼 칡이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예요? 뭐, 갱년기에도 좋고, 갱년기, 남자들 술 주체도 좋고. 예. 야, 여러 가지. 뭐 말하려면 다 할 수 없어요. 다 할 수 없이 뭐든 먹어보고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. 마을분들에겐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칡은요, 갱년기 증상과 숙취 해소는 물론 해독 효과가 있어서요, 위장병이나 신경통, 그 다음에 간장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. 네. 일단 좋은 건 먹어봐야겠죠? 그냥 간이, 저렇게요? 아유, 좀 무리하셨네요. 이제 난다. 쏘잉. 학교 다니던데 학생들 이 마뚜기 가가지고 파가지고 학교 감이 옮긴 감이 이거 씹어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, 여기. 껌처럼? 그럼. 예전에 왜 구황식품으로 많이 먹었었죠? 네. 먼저 도시인들에겐 조금 생소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.
이렇게 찧어서요. 이게 무슨 냄새?